첫 번째 이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옵션 거래소의 6배에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의 월가에서 암묵적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월가의 돈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지난 7월 한달 사이에 2배 이상 오르며 3만 비트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 가상통화 시장의 악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신규 자금의 유입이 됨으로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이 3만 비트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일평균 현물 거래량 1만 1000 비트코인보다 큰 수치이기 때문에 월가의 가상통화, 이 거래소들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 옵션 거래소가 제일 먼저 선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소도 한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단위를 5배를 늘려 상품 거래소와 같이 맞추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선의 경쟁이 시장을 키우면서 이 월가의 상품이 나오길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